머리카락 덩어리라든지 이빨 조직이라든지 아, 뼈 조직을 그렇죠. 도대체 이게 왜 거기? 다양한 여성 질환 왜 생기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셨죠? 친구처럼 편안한 강남처병원 산부인과가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와이메이트 예상 조회수가 폭발할 것 같아요. 아니 요새 사연들 예습하고 오시나 봐요. 예. 오늘 주제가 기용종이래요. 네, 조금 비주얼이 좀 쇼킹하긴 하니까요. 저 많이들 놀래시고 네. 저도 가끔 놀래요. 아, 사연 읽어주시죠. 아, 네, 사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살 된 아이를 둔 30대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가 부쩍 화장실도 자주 가고 아랫배가 아프다고 자꾸 칭얼거려 소아과에 갔어요. CT도 찍고 복부 초음파도 찍었는데 교수님이 산부인과에 가보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난소에 큰 혹이 보인다면서요. 저도 난소 혹으로 몇 번 수술한 적이 있어서 그냥 간단한 혹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밀검사를 받아보니까 크기가 되게 크고 안에 이물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막 주변 장기를 막 누르고 있어서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너무 어려서 이렇게 큰 수술을 하기엔 망설여지고 성인이 되고 나서는 문제가 없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니 이런 종양은 선천적 요인이 크다는데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이렇게 어린 친구들을 자주 보지는 못하는데요. 근데 사실 난소 기형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로 외래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고 또 수술도 많이 하는 질환이잖아요. 네네. 기형종이라는 거는 기형적인 뭔가 이상한 조직들이 난소에서 생기면서 혹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선천적인 요인이 크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수술을 하면서 그 기형종을 이제 꺼내서 들여다봤을 때 그 안에 내용물이 이빨이라든지 피부 조직이라든지 머리카락 그리고 노란색의 그런 약간 탁한 액체들로 가득 차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워 보일 수 있는 그런 혹을 이제 기형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형종이 징그럽기도 징그럽죠. 하고. 맞아요. 솔직히 기형종이 별다른 증상이 없잖아요. 혹의 크기가 너무 커지면 결국 이제 압박 증상이 일어나잖아요. 사이즈가 저도 엊그저께 한 25cm 되는 분이 오셨는데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뭔가 소화도 안 되고 소변도 자주 마렵고 눌리는 느낌도 들고 장도 눌리고 네. 건강도 눌리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난소의 혹이 커졌을 거라고는 대개는 생각을 못 하시고 뭐 소화기계 문제가 있겠거니 왜냐면 특별히 무슨 뭐 출혈이 된다거나 그쵸. 아니면은 뭐 이렇게 생 그렇죠 오거나 막 이렇게 그런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산부인과에 연관된 증상들이 사실은 별로 안 일어나니까 증상이 별로 없어서 조금 늦게 발견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실제로 막 이게 어떤 딱 특징적인 증상이 보이는 혹은 아니어서요. 그렇죠. 난소 혹으로 수술한 경우가 한 40세 이하를 보면은 한 60% 정도가 이제 기형종일 만큼 아주 많지만 미리 이렇게 증상이 있거나 하지는 않아서 그거를 모르고 정기검진하다 우연히 발견하게 뭐 임신 준비하려고 맞아요. 임신 준비하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압박 증상이 있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특히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나 10대 애들은 산부인과 안 가잖아요. 발견이 근데 또 이 혹은 하필이면 젊은 애들한테 잘 생기는 혹이고 상대적으로 난소가 꼬였다는 얘기를 듣는 경우 사실은 가장 흔한 게 기형종이잖아요. 꼬이는 혹들 중에서는 저희가 보는 거는 진짜 꼬이는 거는 거의 뭐 10%까지도 보고된 바가 있는 제일 많이 꼬이는 혹이 기형종인데요. 기형종 자체가 난소 안에 지방이나 머리카락이랑 이런 가벼운 것들이 들어있으면서 그 난소가 약간 둥둥 떠요. 그래서 둥둥 떠 미끌미끌하고 지방이 좀 가볍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게 물이 배속에 떠있는 것처럼 그렇게 떠있기 때문에 그게 확 돌아버릴 수 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배가 아주 많이 아플 수 있으니까 금식하고 수술할 준비해서 그냥 수술해야겠다 하고 마음의 준비하고 병원에 짐 싸서 오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정도로 특히 엄청나게 아팠다가 갑자기 괜찮네? 이상하다 나 안 아파졌네 그러다가 이제 괜찮은 줄 알고 있다가 갑자기 또 그쵸. 많이 아파지면 근데 오래 시간이 준비해서. 지나고 하면 난소가 기능이 떨어지고 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준비해서 오세요
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죠. 초음파를 보고 혹을 보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럼 환자들 얼굴이 점점 변하면서 도대체 이게 왜 거기?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환자분들의 반응은 어떠세요? 어떤 환자분은 뭐 내가 머리카락을 먹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거기 들어갔냐고 그러는 분들도 있고, 어떤 어머님은 뭐 이빨이 빠졌는데 그걸 삼켜서 그런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보통 저희가 수술하고 나면 이제 수술하면서 나온 조직을 보호자분한테도 보여드리고 환자분한테도 사진 찍어서 보여드리는데, 특히 뭐 다른 혹들은 이렇게 그냥 봤을 때 뭐 특이한 모양이 없지만 기형종 같은 경우는 눈으로 보여버리니까요. 머리카락 덩어리라든지 이빨 조직이라든지 뼈 조직을, 그렇죠. 그러면 지저분하게. 두피 이런 게 막 보이니까. 두피가 제일 징그러워요. 맞아요. 보통 보호자분들이 막 우리 애가 이걸 먹어서 그런가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잖아요. 남편분 같은 경우는 한 발짝 뒤로 좀 물러났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이게 뭐 입으로 먹어서 난소까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분들은 성관계 중에 혹시 거꾸로 역류를 해가지고 이런 이물질들이 몸 안에 들어가서 난소에 가서 붙은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거는 아니고 환자분이 뭘 먹었거나 아니면 생활 습관이 잘못됐거나, 가끔은 살쪄서 거기에 지방이 꼈다 이런 말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하면 이거 빠지냐 이런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하시되 네. 그래도 줄어들진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무슨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거는 아니라서, 아무리 이제 충격적인 모양새가 보여도 그거를 바깥에서 집어넣어가지고 생겼다고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어린 친구들한테서 잘 발생할 수 있는 종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호자분이 지금 어머님 말씀하신 것 마음 아파하시고 예. 내 탓인가 이런 뭐 유전으로 됐나 내가 내 나 때문에 이렇게 됐나 이렇게 걱정 많이 하시는데, 너무 그렇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 빨리 병원에 와서 치료 잘 받으시면 별 문제 없이 치료 잘 하고 할 수 있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원인이 밝혀진 바는 없고요. 어떤 조직으로든 분화할 수 있는 그런 생식세포가 원래는 수정해서 태아를 만들면서 분화를 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 개체가 분화하고 성장하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조직으로 머리카락이라든지 이빨이라든지 두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냥 혹이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해는 잘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앞전에 말씀드렸던 난소에 생기는 저절로 없어지는 무로, 없어지지 않는 혹, 그 없어지지 않는 혹 중에 암인 것과 암이 아닌 것을 구분했을 때 사실 이 기형종은 없어지지는 않지만 암이 아닌 혹이니까. 근데 이 기형종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미성숙 기형종이라고 하는 암의 일종인 종양도 있기는 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 주로 거의 신경상피에서 나오는 조직들이 있는 것들이 미성숙 기형종인데, 추가로 뭐 항암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발생 빈도로 따졌을 때 실제로는 대부분 성숙 기형종이고, 막상 뭐 치료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저희 네 맞습니다. 아 그렇죠. 네네. 뭐 약물 치료를 하거나 뭐 그럴 수 있는 혹이 전혀 아니라 기형종을 수술적으로 제거를 하는 그런 이제 치료는 이제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혹이 많이 크거나 혹은 뭐 유착이 예상되거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은 복강경 혹은 로봇으로 뭐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고, 실제로 난소를 이제 건드리면서 저희가 수술을 하는 거니까 환자분들이 아직 임신을 하지 않은 그런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난소에 손상이 가지는 않을까, 난소의 기능이 저하가 있지는 않을까 우려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수술을 할 때 난소의 기능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밀하게 수술을 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형종이 웬만큼 사이즈가 있고 해도 이거는 암이 아니니까요. 암이 아닌 이상
난소를 젊은 분들한테서는 다 보존을 하고 기형종만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 정상 난소 조직은 다 유지를 시키고 또 기형종 같은 경우는 분리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고 해서 사실은 난소 기능의 손상을 그렇게 막 걱정할 만 별로 많이 하지 않아도 될 정도고 흉터도 안 남게 배꼽으로 구멍 뚫어가지고 카메라 들어가고 배꼽도 예쁘게 마무리하고 그러고 치료 잘 끝나니까 별로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기형종 환자분들이 오셔서 수술을 결정하게 되었을 때 큰 부담을 안고 뭐 수술을 한다기보다는 최대한 환자분 난소의 기능에 저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 배꼽의 상처도 최대한 덜 남게 수술을 해야겠다. 미용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주셨어요. 네. 몰랐어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형종이 재발을 잘 안 하는 걸로 그래도 알려져 있긴 한데 그래도 또 재발하시는 분들은 엄청 자주 재발하시잖아요. 거의 뭐 해년마다 하시는 분들 있어요. 몇 번까지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죠. 저는 젊은 분 중에 세 번. 저도 한 세 번. 세 번. 세 번은 네. 세 번 생긴 분인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이상은 또 하기가 그런 게 계속 이제 양성이니까 최대한 보존하다가 기능을 다 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할지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래도 진짜 수술하고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이거 생겼는데 어떡해요? 라고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조금밖에 없는 그 조직이어도 사실 난소를 남겨놓는 거랑 아닌 거랑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여러 번 수술을 해도 난소 조직은 살립니다. 물론 악성이 의심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아니면 뭐 폐경에 가까운 그쵸? 나이가 될 그럴 때는 더 이상 기능이 없다고 네. 생각이 되면 사실은 제거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기능이 남아 있는 조직은 어떻게 써든지 어떻게든지 어떻게든지 살려냅니다. 사연에 나온 어린 친구처럼 복강 내 가득 찬 이렇게 혹이 있을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과 검사를 시행하고 수술적 치료로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 난소가 제대로 손상되지 않게 수술을 하는 방법을 취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조직을 검사해서 걔가 양성인지 악성인지 꼭 확인을 하고 추후 경과 관찰을 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난소에 있는 혹만 제거하고 나면 사실은 더 이상 추가 치료도 필요 없이 정기적인 검진만 잘 받으시면 되는 그런 양성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검진상에서 발견된 혹이 있다거나 하면 언제든지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히 검사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기형종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여기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